시외버스 차량을 상대로 난폭운전을 일삼고 급기야 버스기사를 마구 폭행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신의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인데 난폭 보복운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승합차가 버스를 일부러 들이받습니다. 이후 승합차 운전자 38살 김모 씨는 버스에 올라타 버스기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합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말려보지만 폭행은 그치질 않습니다. 10분 이상 계속된 폭행으로 버스 운전자 46살 이모 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앞서 김 씨는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일삼았습니다. 버스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뺑소니 사고도 있었고 금년 초에 또 난폭 운전을 이끈된 사례가 있고 사안이 또 중하고 피해자가 전체 사주 집단이 발생해서 영장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0일에는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진로 변경 위반과 급제동을 하던 외제 차량 운전자가 입건됐고 지난달 25일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지그재그 운전을 한 30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경우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특별단속에서 입건된 난폭 보복 운전자는 모두 41명. 경찰은 대부분이 과거에도 난폭 보복 운전을 한 경력이 있는 등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